하기도 하고 부활의 준비를 조금씩 하고 계시죠. 드라마 속에서는 강한 남자, 집에서는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방도 꾸미려고 하시고 틈틈이 아빠 수업도 나름 열심히 공부하시고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안해하시죠. 올 봄 새 쌍둥이의 아빠가 됩니다.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개그맨 송중근 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와 똑 닮은 2세 공개합니다. 네,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등교 소식이 전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설마 저희 많이 받은 거 가져온 거 아니시겠죠? 아,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좋고요. 일단 너무 좋고. 김찬이가 효녀입니다. 녹화 끝나고 병원 오니까 2시간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빨리 나온 편이고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잘 나와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지난 9월 엄마 아빠의 결혼식을 함께 했던 힘찬이. 지난 25일 새벽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아, 예쁘죠? 머리 숱이 저를 닮았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왜 저를 닮았는데 이쁘냐고. 정말 닮았냐요? 닮았나요?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귀여운 딸 중근 씨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축하드려요. 야, 잠깐 요소로 왔어요. 예. 기린 예고에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17일이죠. 신입생분들을 만나러 제작 보고 현장 갑니다. 신입생들 많네요. 드림아이1과 다른 2만의 매력이 있다면 드림아이2에서는 그 아이돌 친구들이 기린 예고로 전화 오면서의 어떤 충돌하면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들이나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드림아이1은 개인전이었다면 드림아이2는 팀플레이로 이제 대결을 하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한다. 순수함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드림하이 1! 드림하이 2는 화려한 무대와 끼로 강력한 볼거리로 돌아옵니다! 예! 예. 아, 멋있죠? 아, 질 수 없죠, 진우씨! 네. 왜 이렇게 계속 박수만 쳐요? 맞죠? 저는 기타를 치고 제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진유진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 나갈 수 있는 거 맞죠? 귀엽네요.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이 가는 후배가 있을까요? 우리 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네. 러블리입니다. 그런 표정이랄지 그런 뉘앙스들이 잘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우리 강소라 후배는 감사합니다. 또 아유, 다리를 좀 오물려서 인터뷰를 우리 소라 좀 많이 재촉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뭐 우리 다 좋죠. 네. 알겠습니다. 드림아이 2로 우리 오엔 씨 한번 가볼까요? 드디어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지와 열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드림아이 2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드림하이 지금까지 연예가 핫클릭이었습니다. 네. 이곳은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지 뉴욕. 팝의 매력에 푹 빠진 뉴욕시인데요. 자, 이 팝의 본고장 뉴욕에서 K-팝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열린 K-팝 페스티벌인데요. 한국 스타들의 무대 매너에 팬들 열광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죠? I'm from Canada. It took us forever to get here. I'm here because I love K-pop. I drove 8 hours to get here. I waited 4 hours in line for tickets. 나만 혼자 걸렸네요. I just love it. It's been my life for the last 2 years and I live for it. 애달한 열정들이죠. 뉴욕을 강타한 K-pop 스타들. 이날의 영광은 뉴욕시